2019년 4월 17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일들이 좀 있었을 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제일 큰 이벤트는 필리핀을 제가 다녀왔을 때 여행을 했는데 이걸 왜 했느냐 하는 거죠. 그걸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인은행이죠. 갭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의 테스트 필드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한번 그림을 잡아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밑에다 정리 놨겠네. 1-1 그래서 테스트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송금 서비스부터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송금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결제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예금 서비스 다음에 대출 서비스 순서대로 해나가려고 그래요. 조금 달라요. 예금하고 대출하고도 좀 다릅니다. 예금은 비교적 단순한데 대출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니까 크레딧 어널리시스 모듈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금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 없죠.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한 다음에 송금 결제 예금인데 예금에는 인베스트먼트 스트레이트지라고 해요. 인베스트먼트 스트레이트지 모듈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제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먼트죠. 페이먼트니까 이건 온라인 쇼핑 뭐라고 해야 되나요? 쇼핑 이커머스 모듈이 들어야 되고 송금은 제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월렛 모듈 말씀드립니다. 전자지갑이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모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것이 송금 모듈, 다음이 좀 복잡해지는 것이 이커머스 모듈 들어가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예금 모듈, 대출 모듈 이렇게 되면 이게 최종적으로 오토노머스 뱅크, 갭이 도출되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것이 필리핀 여행의 첫 번째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어떤 송금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눈으로 보려고 했던 것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많은 걸 보고 왔습니다. 많은 걸 보고 왔고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필리핀에 가보니까 폰샵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폰샵이라고 필리핀 내부에서 이게 돈을 주고받는 그런 어떤 오프라인 트랜스 돈 송금 방식, 오프라인 마니 트랜스퍼인데 요걸 처음 잠정적으로는 요걸 같이 좀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코드 골격을 잡고 있으니까 골격이 나오는 대로 같이 한번 또 모여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화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에시 캠퍼스의 현지화, OC 로컬리제이션. 무슨 말씀이냐니까 원래 우리가 오픈에시 캠퍼스에 지금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이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한중일과 아시안 9개국을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고 있어요. 아시안 9개국 염두에 두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게 만든 우리 강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사이클 JS 수업을 한다거나 혹은 뭐 RX JS를 한다거나 혹은 리액트 수업을 한다거나 리액트 JS라는 과목이 있다고 하면은 이 과목을 필리핀에 쓸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필리핀에 적용 가능하느냐. 이걸 한국어로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한국어 리액트 JS 강의를 필리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걸 한번 좀 타진해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디서 하느냐니까 보홀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보홀 유니버시티 지금 이쪽하고 좀 접촉을 하고 있어요. 유니버시티 보홀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에요. 여기 있는 컴퓨터공학과 1차적으로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작했던 오픈에시 캠퍼스의 컨텐츠들이
이제 영어 자막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자막 한국어 강의, 한국어 강의 플러스 영어 자막 이렇게 해서 해외 그죠? 해외 국가에 적용하는 거죠.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한국어 드라마 뭐 이런 것들만 한류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부죠, 공부. 공부를 공부 한류가 가능할 것인가? 공부 한류입니다.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근데 그 테스트를 해보려고 볼 유니버시티라는 곳과 접촉을 하고 있고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해서 예, 일종의 공부 한류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거는 케이팝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케이팝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다른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케이팝이라고 하는 이걸 은행이잖아요. 은행. 예를 들어서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인데 이것을 지금 폰샵을 통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데랑 업무 제휴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좀 한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자체적인 그러니까 지점 브랜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무인은행인데 왜 브랜치가 필요하냐는 거죠. 갭의 브랜치 지점 네트워크 이제 한중일과 아시안 9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한중일 플러스 아세안 9개국의 갭의 지점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요건데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이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방법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 어떤 방법인지를 생각해봤더니 맥도날드가 있어요. 맥도날드 이 전 세계 체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 체인 있고 그리고 필리핀에 가니까 졸리비라는 게 있어요. 졸리비 이란 게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필리핀판 맥도날드이고 필리핀 전역에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웬만한 타운에는 인구가 밀집된 곳에는 졸리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걸 보고 왔는데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둬서 우리가 한번 그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갈비라고 해야 되나요? 갈비 체인이라고 해야 되나? 한식 체인이라고 해야 되나? 한식 체인 망을 그러니까 이 한중일과 아시안 9개국에 한번 구성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걸 한번 보고 온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이걸 할 우리가 여력도 없고 그걸 진행할 만한 멤버들도 없습니다만 일단 가능성을 한번 보자는 의미에서 가본 거예요. 그런 것이 가능할지 구형삼아 봤는데 제 판단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고 이 한식 체인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품목 그러니까 음식 품목을 특정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갈비가 제일 숯불갈비죠. 숯불갈비가 제일 적절하고 숯불갈비의 어떤 체인이죠. 숯불갈비 체인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어떤 숯불갈비 집의 가격에 뭐 반의 반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고 왔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밥값이 어떤지도 보고 쌀도 우리나라 쌀하고 필리핀 쌀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당장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할 여력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중급 4년차 혹은 또는 대학 1년차 과정 과목으로 설정해서 글로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식사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요? 식사 체인 푸드체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푸드체인 푸드라고 하는 말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식사를 라트리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지 않네. 식사체인망 맥도날드 같은 거예요. 요런 것들을 구축하고 모니터링하고 운영하고 회계하고
그리고 재무 계획을 설계하는 등등의 모듈을 코딩해 보는 거죠. 그죠? 가상의 맥도날드입니다. 가상의 맥도날드로서 가상의 숯불갈비 체인을 한번 코딩해 보자. 가상의 숯불갈비 체인. 이게 예를 들어서 제대로 잘 동작한다. 그러면은 실제 요식업체 업계의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일단 논외로 두고, 사업화는 논외로 두고, 일단 이런 시스템, 우리가 만약에 맥도날드와 같은 어떤 글로벌 식사 체인을 한번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듈들을 코딩하는 것을 중급 4년차 과목으로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좀 필요한 그런 현실성을 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현실성을 좀 가지기 위해서 일단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것, 지금 당장 지금 사이클JS라든가 무인은행 모듈 있잖아요. 요 코딩이 일정 정도 골격이 잡히고 난 다음에 요것도 수업 한 과목으로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걸 조사를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불과 뭐 4일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돼지 가격, 돼지고기 가격도 알아보고, 돼지고기 가격. 우리나라에 반에 반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반에 반이 안 돼요.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근데 돼지고기 품질은 굉장히 좋았어요. 품질과 가격, 그리고 숯불, 수시제, 수세 가격도 필요하고, 그리고 연기 문제가 있어요. 연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 방안 있고,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매뉴얼, 스탠다드 매뉴얼.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도 그 햄버거를 그냥 주먹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일관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표준 매뉴얼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한 매뉴얼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거. 매뉴얼. 모든 직원들이 따라야 될 업무 지침이죠. 가이드라인. 또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하고, 그런 다음에 일단 재무 문제, 자본 회전율, 그죠? 그리고 비용 대비 순익, 수익, 이런 재무 지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 이제 코딩 골격을 한 잡아보는 거예요. 이게 대학 1년차 수업으로, 1년차 코딩 실습이죠. 코딩 실습 과목으로 넣으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된다, 너무 좋더라, 그러면 그때 돼서 나중에 뭐 사업화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걸 하죠. 예, 요거 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필리핀 여행을 했던 목적이 첫 번째 요것과 두 번째 요것과 세 번째 요것을 다 한번 살펴보는 것이에요. 4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상당히 좀 짧았습니다만은 4일 정도니까 뭐 나름대로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다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파악할 수 없는 건 또 파악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현장에서 부딪혀 봐야 되는 거고, 어쨌거나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교육 사업이잖아요. 지금 단계는 교육 사업이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교육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교육청에 납품하는 것을 시점을 9월로 잡고 있습니다. 9월 2학기죠. 2학기부터 납부하는 건데, 그럼 지금 남아있는 것은 대략 5개월이 좀 채 못 남았어요. 그럼 5개월 정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시스템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보면은, 일단 9월 달이 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수학의 구조 녹화를 마치려고 그래요. 녹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초등 1년차부터 다음에 대학 과정까지, 대학 한 2년 차 위상 수학 정도까지는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코딩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거 우리가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나중에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머신러닝에서는 수학이 필수적이에요. 머신러닝에 쓰이는 수학들은 상당히 또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모든 수학의 모든 부분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쭉 공부해 나가게 될 겁니다. 초등 1년차부터 대학 2년차까지 기존의 수학 영어의 구조와 비슷한 거예요. 영어의 구조 이런 거 공부하셨겠습니다만 기존의 영어 수업들하고 많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수학의 구조도 기존의 수학 수업들과는 많이 다르게 구성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요 코딩 있잖아요. 여기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과목하고 요 과목하고 몇 개의 과목을 또 추가를 해서 코딩 실습 과목입니다. 코딩 실습 과목 녹화를 마칠 겁니다.
실습 과목인데 그러니까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하고 글로벌 오토노머스 트래픽 자율주행 자동차의 네트워크 트래픽 그리고 글로벌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푸드 체인이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로벌 오토노머스 푸드가 아니라 이게 라뭐였던 것 같은데 일단 GAL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일종의 자동화된 맥도날드 일종의 자동화된 맥도날드이고 맥도날드 시스템입니다. 근데 메뉴가 햄버거 아니라 숯불갈비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그냥 이거 코딩 주제니까 들어간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 현지 상황을 좀 보고 왔고 그런 거예요. 시스템이고 이거는 자율주행 차량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상이죠. 지금 있는 건 다 가상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가상의 어떤 주제들인데 요거는 글로벌 뱅크죠. 은행이죠. 은행이고 요거는 자율주행 차량 주행 차량 플러스 이러한 차량들의 통제 시스템입니다. 차량들의 통제 시스템을 한번 코딩해보는 주제 이 세 개의 과목을 녹화를 마칠 겁니다. 그래서 한 5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 동안에 제가 해야 될 게 요 두 가지를 하려고 해요. 5개월 동안에 뭐 완전하게 동작하는 은행이라든가 완전하게 동작하는 자율주행 상용 수준의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고 학습에 필요한 수준 정도 학습자들이 보고 한번 코딩을 따라해보고 실습해볼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모자라는 것이 뭐가 모자라는지가 나오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납품이 가능하겠죠. 교육청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비용과 수익 분석이 필요하죠. 비용과 수익을 분석을 해서 학습자 1인당 수강료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책정이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달러 정도 수준이죠. 월 1달러 수준인데 여기다 만약에 로보틱스 실습이 들어간다면 이런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 로보틱스가 필요하잖아요. 실습이 들어간다 그러면 10달러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달러 월 이렇게 측정되는데 이런 것들을 은밀하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측정하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교육청 담당자들과 미팅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럼 누가 교육청 담당자 교육청 및 교육부와 어떤 접촉 참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죠. 교육자들, 현장 교수 혹은 교사들과의 협업 체계를 구성해야 되고, 다음에 로보틱스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에 소속될 교육 지도자들, 코아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코아라고 이름 붙였죠. 을 어떻게 모집하고 다음에 뭐 운영이라고 해야 되나 할 것인지 등등이고 다음에 오픈에시 캠퍼스의 교육법인의 설립과 운영 방안 그죠 의사결정 구조 자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5개월 동안에 이 두 가지 주제에 매달리는 동안에 팀 주피터의 다른 멤버들은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로보틱 실습 같은 경우도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자율주행 모형 로봇이시잖아요. 로봇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현지화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이걸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겠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제 5월
입니다. 5월 다음 달이에요. 5월 15일경에 15일경에 운영위원회 모임을 가지고 요 부분들을 한번 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 놓은 김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죠. 그러니까 몇 가지 지분 구조도 있죠. 지분 구조. 지분 구조. 교육법인 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법인의 지분 구조를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되고. 그 전에 이것부터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뭐냐니까 저는 5월 말까지 정도, 5월 말까지 이 교육법인 설립 과정까지, 설립 과정까지만 관여하고, 나머지부터는 이후로는 관여를 안 할 생각이에요. 왜냐니까 저는 욕을 해야 되잖아요. 욕은 제가 해야 된다고. 제가 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법인 설립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다 통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 법인의 운영, 운영이라고 한다면은 뭐 임직원 급여라든가 뭐 그리고 차입이 있을 거고 당연히 우선주 같은 경우죠. 우선주 발행이라든가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라든가 그리고 배당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요거는 여기는 제가 좀 관여를 안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 그런 다음에 예, 바람직하기로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를 중심으로 어떤 팀 주피터의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되는 시점 제가 은퇴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퇴를 해야 돼요. 은퇴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손댄다는 것이 아니라 강의 녹화해야 될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뭘 남았느냐 하니까 하스켈 고급, 고급도 있고 중급과 고급이죠. 고급도 있고 다음에 코딩 실습 주제가 10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주제 100가지를 진행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의미의 은퇴예요. 뭐 이것만 하고 나머지들은 저는 아예 다 손을 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팀 주피터 내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확립되는 시점까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조직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나씩 떼내서 이제 팀 주피터로 다 이관을 시키려고 이관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서로 손발이 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우리 목표하고 있는 것이 제주도 교육청에 납품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납품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대략 한 70% 정도는 이미 완성이 되었다고 저는 가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9월, 8월 정도 되면 80% 정도 이상은 여기까지 해서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 한 20% 정도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팀 주피터 내부에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서로 의논을 하고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5월 1호 이후 6월부터는 바람직하기로 6월부터죠. 바람직하기로는 6월부터는 저는 제가 아니라 팀 주피터 운영위, 다른 말로 말하면 교육법인이죠. 교육법인이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다 보니 하나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는 거죠. 이 항목,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항목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건데 전혀 이거 그러니까 은행 글로벌 은행하고 글로벌 숯불갈비 물론 가상이긴 합니다만 가상의 숯불갈비 체인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거죠. 그건 뭐냐니까 이 글로벌 오토노머스 뱅크는 무인 은행이잖아요. 따라서 사람이 근무하는 지점이 없죠. 그런데 사람이 근무하는 지점이 없지만은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뭔가 은행 지점을 대신할 만한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현금을 찾을 수 있고 돈을 보낼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이 면대면으로 할 수 있는 뭔가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는 게 폰숍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폰숍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로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제 둘 다 가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업을 바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코딩을 해보자는 거예요. 코드를 짜보자는 겁니다.